그렇다면 다음 주 월요일 수가 공략할 만한 종목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? 전문가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슬희 전문가님, 다음 주 월요일 어떤 종목이 좀 유효할까요? 네, 일단 CJ제일제당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상대적으로 좀 무거운 종목인데 지금 시장의 변동폭이 굉장히 좀 강한 만큼 오히려 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. 일단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 국내에서 이제 대표적인 이제 음식료 업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최근에 이제 경기 방어주로서의 어떤 역할도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. 지금 시장에서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바로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경기 침체라는 것은 곧 이제 소비 심리 악화로 좀 이어지는 부분들인데 사실 이 음식료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경기 침체든 불황이든 간에 안 먹고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일정적으로 매출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. 뭐 이에 따라서 지금 어떤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게다가 이제 원자재값 상승에 따른 이런 판가 상승도 굉장히 좀 용이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제 지금 같은 좀 변동성이 강한 시장에서 좀 적합한 종목이다라고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 식품 시장에서도 굉장히 좀 높은 지배력을 또 갖고 있죠. 그렇기 때문에 변동폭 자체도 타 업체 대비해서 굉장히 좀 낮은 편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특히 이제 만두 시장에서는 현재 점유율이 또 50% 정도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. 또 이제 즉석 조리식품도 한 50% 가까이 정도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고성장세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 동사의 이런 비비고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도 굉장히 좀 인기가 많죠. 그래서 그에 따라서 지금 외형 성장도 굉장히 좀 빠르게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견고한 실적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최근에 이제 사료 판가 인상으로 인해서 그 전분기 대비해서 이런 마진 스프레드가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난 상황인데 지금 현재 원료값이 다시 한번 또 하락 추세에 있죠. 이에 따라서 그만큼 이제 제품 생산 시에 원가가 더욱더 좀 저렴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마진 이익이 앞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입니다. 그래서 조금 전 사업 부분이 좀 고르게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좀 좋으실 것 같고요. 가격 전략은 목표가는 45만 원까지 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고요. 손절가는 33만 원 이하까지 제시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CJ제일제당 짚어주셨습니다. 오늘 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됐네요. 38만 2,500원의 흐름 나타냈고요. 2분기 시장 기대치를 좀 상회하는 실적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 있고 또 증권가에서는 적정 주가는 55만 원까지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일단 1차적인 목표가 45만 원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. 팀장님. 어떤 종목도 볼까요? 네, 저는 미투젠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주주환원 책을 좀 강화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좀 높은데 오늘 말씀드린 미투젠 같은 경우에도 6월 13일 날 이사회를 개최를 하고 난 이후에 중간 배당을 결정을 했습니다. 근데 그 중간 배당 시가 배당률이 자그마치 8.5%나 됩니다. 이 회사가 작년에 연말 배당으로 한 4%가량 했다라는 점을 감안해보게 된다라면은 두 배가 넘는 어떤 그 수치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만큼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이 주주들이 어떤 주주 재고책을 좀 강화를 한 것이 아닌가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이 시가 배당률도 8.5%고 이 시가 배당률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이 작년부터 자사주 매입도 현재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겁니다. 뭐 아시겠지만 주주 환원책 같은 경우에 적극적으로 기업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아니면 배당 확대 이런 부분들인데 어쨌든 할 수 있는 여력을 다 동원해서 어쨌든 주가를 방어한다는 그런 부분들이 저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인다고 좀 봐지고요. 앞으로 어쨌든 이 주주들이 어떤 정책을 많이 하는 이런 기업들이 많이 나와 왔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미투젠 같은 경우는 어쨌든 결정적으로 이 주주 환원책을 실시한다는 부분들 때문에 추천주를 한번 선택을 해봤고요. 그리고 최근에 아시다시피 다올투자증권이라든지 그리고 LG가 또 주주 환원책을 강화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도 동반적으로 한번 같이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제 이 주주 환원책을 발표를 하게 되면서 대량 거래가 실려주게 되면서 이 변동성도 크게 좀 나타났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이 좀 추세 전환 신호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어쨌든 소폭의 조정이 나온 상황들 속에서 이제 다음 주 같은 경우 한번 상승을 다시 한번 노려봐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에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. 목표가는 일단은 18,000 정도 일단 잡았습니다. 이전 고점 부근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이 손절가 같은 경우는 15,500원 정도 제시를 하게 되면서 5일선 정도 부근 이렇게 손절가를 한번 제시해보도록 하겠습니다.
네, 미투제인을 짚어주셨네요. 오늘 0.9%대 낙폭 기록하면서 15,900원의 종가 형성을 했는데 어쨌든 주주환원 정책 어떻게 보면 최근 들어서는 또 굉장히 중요한 또 투자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. 이런 부분을 또 짚어주셨네요. 미투제인 얘기해 주셨고요. 다음 주 월요일에 시초가 공략으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두 가지 종목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